미국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 효과를 보였다는 발표가 나오며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유통 조건 등 실효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의 효과 집중적으로 따져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발표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대선 승리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발표 시점을 대선 이후로 잡았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 조달청장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정권 인수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사 독립성 침해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수활동비 논란을 야기한 추미애 장관을 향해 헛발질을 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의 특활비 사용 내역도 검증하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시멘트와 자갈 함량을 줄인 불량 레미콘 납품업체와 건설회사 관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레미콘 20만 대 분량 900억 원어치로 수도권 건설 현장 400여 곳에 쓰였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인 하루였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섰고 우려했던 대로 북반구에 찬바람이 불면서 미국은 매일 10만 명씩, 유럽은 사흘에 100만 명씩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도 사흘째 매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요. 이번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가로막은 결정적인 변수도 바로 코로나 확산이었습니다. 마침 미 대선이 끝나자마자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이 90% 이상 예방 효과를 거뒀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긴 터널에 빛이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전 세계에서 모집한 3상 임상시험 참가자 4만 3천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확진자 94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그룹과 소금물로 만든 가짜약을 투여받은 그룹으로 나눠 상황을 지켜봤는데 확진자 가운데 90% 이상이 가짜약을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백신을 맞고도 감염된 환자는 전체 확진자 중 10%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90% is a game changer. 90% now you are hoping to have a tool in your war against this pandemic that could be significantly effective. 아직 중간 결과지만 40에서 60% 예방률을 보이는 일반 독감 백신보다도 효과가 높습니다. 50에서 60% 효과만 보여도 괜찮은 백신이라고 평가했던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기대감을 드러냈고 As a vaccine, it's more than 90% effective, which is extraordinary and will play a major role in what the outcome of this is going to be. That's the immediate good news. WHO 사무총장 역시 고무적인 백신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효과를 보이자 미국과 유럽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아직 심각한 부작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조만간 FDA에 긴급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승인 절차가 진행되면 올 연말까지 2천만 명 물량의 백신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도 이 백신 개발 소식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암흑의 겨울이라며 방역에 고삐를 쥐었는데요. 승리 선언 후 처음 내놓은 메시지도 마스크를 써달라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마스크를 거부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이죠. 최성 기자입니다. 자택이 있는 윌밍턴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한 뒤 이틀 만에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마주앉아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화상으로 전해듣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발표한 코로나19 전문가 자문단 13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하다 쫓겨난 보건복지부 전 국장도 포함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한 것도 전염병과의 전쟁이었습니다. And so there's a need for bold action to fight this pandemic. We're still facing a very dark winter.
제약업체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의 성과가 희소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연설 중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동참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We know the single most effective thing we can do to stop the spread of COVID is wear a mask.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기본적인 방역 조치를 놓고 정치화하는 것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I don't wear masks like him. Every time you see him, he's got a mask. He could be speaking. 대통령 선거일을 포함해 지난 열흘 동안 미국에선 신규 확진자 100만 명이 쏟아져 현재까지 미국인 100명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의 백신 개발 소식에 잔뜩 화가 났습니다. 화이자가 자신의 재선을 막으려고 일부러 선거가 끝나고 발표했다며 분노를 쏟아냈는데요. 이 와중에도 트럼프 참모들은 줄줄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지난 봄 코로나19가 미 전역을 휩쓸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긴급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It's called Operation Warp Speed. 하지만 하루 확진자 10만 명씩 쏟아지며 코로나19 대응이 질타를 받자 대선 전 백신 개발을 공언했습니다. I believe we'll have the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certainly, but around that date, yes, I think so. 일명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온 국민이 기다리는 백신으로 선거판을 뒤집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는 빗나갔고 정작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며 선거에서도 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화이자는 대선이 끝나고 일주일 뒤 백신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화이자가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해 발표 시점을 일부러 미뤘다는 겁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FDA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더 일찍 발표했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애꿎은 화이자와 FDA에 화풀이를 한 겁니다. 정작 트럼프 선거 캠프 핵심 참모들은 코로나19에 줄줄이 감염돼 백악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비롯해 백악관 비서실장, 대선 불복 소송 책임자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선 당일 백악관에서 열린 개표 파티가 감염 진원지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백신 개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불편한 마스크를 벗게 될 수도 있는 건지 이 이상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백신 효과가 90%다. 아주 반갑고도 좀 놀라운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이 백신 주사를 맞으면 10명 중 9명은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10%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백신 개발은 3상, 쉽게 말해서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상과 2상은 소수를 대상으로 필수적인 안정성 등을 확인하고 3상에서 대규모로 최종 효과와 부작용 등을 검증을 합니다. 화이자사의 백신 개발의 3상 중간 결과가 나온 건데요. 4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절반은 백신을, 절반은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뒤에 일상생활을 하게 했는데요. 이 가운데 확진자가 94명이 나왔고 생리식염수를 맞은 사람이 80여 명, 또 백신을 맞은 사람이 10명 미만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니까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과거에 중국과 러시아도 사실 백신을 개발했다 먼저 발표를 했는데 세계에서 잘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화이자 개발은 어떤 점에서 좀 다른 겁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는 임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마지막 단계인 3상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로 백신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안정성과 효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러시아는 몇 명에게 어떻게 백신을 투약했는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중국 백신은 최근 브라질에서 임상 중에 사망자가 발생해서 시험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이 제약회사들은 이 주가를 의식해서 이제 성과를 약간 뭐 과대 포장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번 백신의 한계는 없습니까? 네, 국내외 전문가들 모두 아직 환호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온 게 아닌데다가 시험 대상 연령층 등 정확한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효과가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어떻건 이 화이자 백신 주사는 그럼 언제쯤부터 맞을 수 있을까요?
네, 화이자사는 올해 안에 2천만 명분, 내년까지는 6억 5천만 명분을 제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FDA 승인을 통과하면 빠르면 올해 말에 미국 내 고위험군, 의료진 순서로 접종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단 부작용 등이 발견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입니다. 이 접종이 시작되면 전 세계가 이 백신을 얻으려고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그럼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선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화이자 측과 선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 생산할 물량의 3분의 2 정도를 선도 입도 선매한 상황입니다. 네. 네, 보건당국은 내년 2분기, 즉 6월 이후로 백신 접종을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백신은 세 곳에서 개발 중인데 두 곳이 일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정부는 대신 집단 면역이 가능한 국민의 60% 분량 3천만 명분 수입을 추진 중입니다. 1천만 명분은 국제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화이자를 포함한 제약회사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내년 말까지는 마스크 벗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미 승리 선언을 한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 대응팀을 만드는 등 바쁘게 트럼프 지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유증은 오히려 갈수록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아직 백악관의 주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고 펜스 부통령과 공화당 일부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임기 말기지만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김정환 특파원이 백악관 분위기부터 전해드립니다. 임기를 70일을 남긴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밀러 데테르 센터장이 국방장관 대행이 될 것이고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펜타곤으로 출근한 밀러 대행은 입구 계단에 발이 걸려 휘청하는 모습이 포착돼 그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네티즌들의 냉소가 이어졌습니다. 권력 이양기 이례적인 안보 수장 교체로 자칫 전 세계의 혼란과 함께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예스맨으로 꼽혀 예스퍼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지난 6월부터 달라졌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공개 항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해온 남부연합기의 군내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The option to use active duty forces in a law enforcement role should only be used as a matter of last resort. We are not in one of those situations now.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퍼 경질을 시작으로 자신과 엇박자를 내온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레이 FBI 국장, 헤스펠 CIA 국장 등도 교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경질 직전 인터뷰에서 자신의 앞날을 예감한 듯 트럼프 대통령과의 싸움은 후회하지 않으며 내 후임은 예스맨이 될 것이라면서 그때는 우리 모두 신의 가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E 뉴스 김정환입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반격 카드는 바이든의 정권 인수 자금줄을 막는 겁니다. 조달청이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화하지 않아서 인수위가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바이든 측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정한희 기자입니다. I said at the outset, I wanted to represent this campaign to represent and look like America. We've done that. Now that's what the administration will look like.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선언을 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후보 신분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지원하는 미 연방 조달청이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에밀리 머피 조달청장은 3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바이든 인수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110억 원에 달하는 조기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내각 구성과 청문회에 필요한 인사 검증 자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 간 통화와 통역 같은 외교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성명에서 헌법의 기초에 승자가 명백해지면 차기 정권에 지원을 시작한다고 강조했지만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캠프 측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It's about addressing national security risks, homeland security risks that come up during a transition. 인수위 활동이 차질을 빚은 건 플로리다주 재검표 논란을 빚었던 2000년 부시 대통령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트럼프의 대대적인 반격, 4년 뒤 대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교안보국제부 김민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트럼프가 각종 소송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여기저기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이네요. 네, 트럼프 캠프 측은요, 일단 불복 소송에 앞서 다음 주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네. 선거 전 하루에 3,700km도 이동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집회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공개 발언을 자제했던 펜스 부통령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선거 불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언론이 승자를 결정해선 안 된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고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10개 주의 법무장관들 역시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마감 시한 연장은 무효란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하며 압박을 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연방 검사들에게 선거 부정 조사 지시를 명령했고 트럼프 측근들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This election is not over. Far from it. We have only begun the process of obtaining an accurate, honest vote count. We are fighting for the rights of all Americans. 네,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불복을 해도 다음 달 14일 선거인단 투표가 치러지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네, 소송 결말은 아무래도 다음 달 선거인단 투표 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참패 인정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연말에 워싱턴을 떠나 1월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식할 때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도 함께 했는데요. 이런 관례마저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Christmas time, he heads to Mar-a-Lago. And I don't believe he comes back to Washington. I think he stays at Mar-a-Lago all the way through the inauguration. I wouldn't be shocked if he doesn't show up to the inauguration either. This is my feeling. 취임식 대신 마르라고 리조트로 갈 수 있다는 거네요. 공화당에서도 지금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건데 어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선거요. 대통령만 뽑은 게 아니라 상원과 하원원도 같이 뽑았습니다. 네. 현재 상원의 경우 48대 48인데 공화당이 두 석을 더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내년 1월 재선거를 치르는 조지아에서 남은 두 석을 누가 가져오느냐에 따라 과반을 넘기는 다수당이 결정되는 겁니다. 공화당 입장에선 연말까지 선거 불복으로 당원들을 최대한 결집시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까지 흡수해 의회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2024년 다음 대선에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어요.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또 미국 헌법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두 번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꼭 연이어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네. 트럼프 대통령 2024년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I just feel like a young man. I'm so young. I can't believe it. I'm the youngest person. I am a young, vibrant man. I look at Joe. 네, 트럼프 대통령 측은 4년 뒤에 바이든 당선인은 80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70대라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네, 바이든이 취임을 해도 계속해서 트럼프를 의식할 수밖에 없겠군요. 김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여야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 특수활동비를 점검했죠.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의혹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특활비를 썼는지도 찾지 못했고 이 추 장관 의심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만 확인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헛발질을 했다고 비판하며 이참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점검하자고 역공을 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근거 없는 풍문으로 공격했다며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할 일 다 하니까 싸워보자 이런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추 장관의 헛발질만 또다시 확인된 겁니다. 최종 검증 결과 추 장관의 중상 모략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아니면 말고식 창피주기 감찰이야말로 가장 구태스러운 폐악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활비 논란이 불거진 만큼 청와대를 비롯한 전 정부 부처 특활비를 다 검증하자며 청와대까지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특활비 폐지 논란이 있었을 때 당시 민주당은 폐지보다는 투명성을 강조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 그리고 관련된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모두 검증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의 직접 배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국엠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여당도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추 장관은 일선 직업 특활비를 이 윤 총장을 건너뛰고 법무부가 직접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여당은 아예 검찰 특활비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어제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특활비 현장 검증.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측은 내년부터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습니다. 법무부가 대검을 거치지 않고 일선지검에 직접 나눠줄 수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특활비를 받는 수사팀의 기밀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총장의 특활비 유용 등이 확인된 게 없는데도 배분 권한을 빼앗아 윤석열 패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확정된 게 아니라 초기 검토 단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를 삭감하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특활비의 목적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논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총장이 최근 내부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걸 두고도 가시도 친 말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합니다. 같은 당 소속 강병원 의원도 SNS에서 윤 총장을 검찰의 힘 당대표라고 부르며 진퇴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응입니다.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죠. 이 킹크랩 시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닭갈비 포장 영수증을 제시했는데요. 반전은커녕 발목만 잡았습니다. 230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정현우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본 근거 중 하나는 특검이 제출한 SNS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2017년 1월 김 지사는 보안성이 높은 미국계 메신저 시그널을 이용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설에 대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의 반응을 드루킹에게 물었습니다. 드루킹이 의견을 낸 사안에는 만나서 상의하자고도 했습니다. 드루킹이 이끈 경공모가 단순 지지 모임이라는 김 지사 측 주장과 달리 긴밀한 협력 관계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였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은 없었다며 김 지사 측이 제시한 닭갈비 포장 영수증도 반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경공모 회원들과 포장 닭갈비를 먹느라 댓글 조작 시연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장 닭갈비는 경공모 회원들이 먹었고 늦게 도착한 김 지사는 식사를 안 하고 시연만 참관했다는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오히려 닭갈비 영수증은 드루킹 등이 김 지사의 방문 날짜를 특정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 방문 시간대 네이버 접속 기록과 시연 당시 상황에 대한 드루킹과 킹크랩 개발자의 진술이 합치된 건 중요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나눈 악수에도 주목했습니다. 시연 장소로 지목된 강의장을 나온 김 지사가 돌아가기 전 드루킹과 악수를 한 게 킹크랩 개발과 운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모두 11명이었는데 야당이 추천한 인물 한 명이 조금 전 사퇴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그러면 이제 추천된 인물이 10명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인물은 모두 1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손기호 변호사가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후보를 수락했지만 높아진 관심에 부담을 느껴서 당의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초대 공수처장 후보는 10명이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명,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각각 1명씩을 추천했고요.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했는데 출신부터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추천 후보는 모두 판사 출신이고 국민의힘 추천 후보는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공수처 출범 명분을 고려해 검사를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자기 쪽 사람만 추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13일 10명의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회의를 엽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축구교실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보호자가 탑승해야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고쳐졌는지 우현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노란색 차량이 도로 옆 화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출동한 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고 뒤쪽 지붕이 반쯤 내려앉았습니다. 축구교실 차량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당시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신호 위반과 과속이었는데요.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축구교실에 보낸 지 한 달 만에 8살 아들 태호를 하늘로 떠나보낸 이소연 씨 부부. 축구클럽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막 졸라댔어요. 축구클럽 보내달라고. 근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엄마가 새로 생긴 친구들하고 축구클럽에 꼭 보내줄게 하고. 아이들이 타는 차량이 노란색의 어린이 통학버스라 안전할 거라고 믿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노란 버스를 타고 있지만 운전했던 운전자도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동승자도 없었고. 현행법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체육시설 등의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동승해 안전띠 착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에 태권도 등 무술업종만 포함되고 축구교실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축구교실 통학 차량 안전은 어떨까? 운전자가 어린이를 차에서 내려주지만 아이들 안전을 확인할 동승자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게 인력이 지금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보호자까지는 탑승할 인원이 없습니다. 오는 27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축구교실에서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보니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안전규정을 지켜야 하는 학원도 미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가 차에서 내려 아이들 승하차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아이 혼자 위험한 도로에 내려주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운행하던 버스도 포착됐습니다. 여기 안전벨트는 안 하나요, 애들? 안 하죠. 근데 지금 안전벨트 안 했는데? 올해 상반기 정부 점검 결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하차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적발된 건 모두 1,202건. 지난해 하반기보다 50% 늘었습니다.
안전규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허리에만 매는 2점씩 벨트를 어깨에서 사선으로 매는 3점씩으로 의무화하는 등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노후화된 차량도 다수 운행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2점식 벨트가 사고의 위험에 충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사고가 난 사거리에는 뒤늦게 과속 방지턱과 과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사고만 나면 새로 만들어지는 법과 규정들 만들어지기만 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예방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아파트 등 공사 현장 콘크리트에 재료가 되죠. 레미콘에 자갈과 시멘트를 적게 넣어서 수도권 공사 현장에 납품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품질 시험실 바닥에 레미콘 강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레미콘 배합 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작동 중입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배합량을 속인 레미콘을 납품한 레미콘 업체 임원 등 4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레미콘 배합 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함량 미달 레미콘을 만든 뒤 건설사에는 정상 비율인 것처럼 속여 납품했습니다. 수도권 일대 아파트 등 건설 현장 422곳에 사용된 불량 레미콘은 차량 20만 대 분량, 900억 원어치나 됩니다. 시멘트는 적게는 2%, 많게는 9%까지, 자갈은 22%까지 덜 넣었습니다. 경찰은 레미콘을 납품받은 9개 건설사 직원 9명이 레미콘 업체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어도 묵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산업표준규격 KS에 미달하는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당장 무너지지는 않지만 나중에 어떤 충격이라든가 내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오래 못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불량 레미콘이 3년 가까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경찰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적발된 업체의 배합 비율로 시료를 만들어 강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전세 대책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 사이 전세 가격은 하루 사이 두 배씩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혼란스러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학군이 좋아 전세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들쭉날쭉합니다. 지난달 말엔 역대 최고인 전세금 8억 3천만 원을 기록했는데 2주 전엔 이보다 절반 수준인 4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기존 세입자는 새 임대차법에 따라 보증금의 5%만 올려주고 거주할 수 있지만 신규 세입자는 크게 뛴 전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재계약 혜택을 누렸지만 매물을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까지 비싸서 전세 난을 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세 시장의 이중 가격 현상은 비강남권에서도 확인됩니다. 마포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이번 달 초 8억 8천만 원의 세입자를 찾았는데 하루 전엔 5억 3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면적,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전세 계약이지만 전세값이 3억 5천만 원이나 차이 나는 겁니다. 전세를 찾기 힘들다 보니 신규 계약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예약계는 아닌데 예약처럼 와서 나오는 대로 연락 주세요 하는 경우가 부지길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은 전세난이 임대차법 때문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계약 유치 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면서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도 취소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나라와 맺은 인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앞두고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보내려 한 편지가 발견됐는데 4.13 호원 조치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단독 보도합니다. 1987년 5월 작성된 영문 편지.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발신자에 당시 민주당 상원 의원이었던 바이든 당선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편지에는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 4.13 호원 조치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택연금을 주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망명 시절 교류했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측 주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는 김 전 대통령이 망명 시절 세운 한국인권문제연구소가 보관해오다가 지금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도 1983년부터 편지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 상황을 공유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13 호언 조치가 발표되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좋은 의미의 개입이 되겠죠. 뭐 서포트를 해준 그런 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발신자의 서명이 담겨있지 않아 실제로 보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바이든은 보좌진을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에 보내는 등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미국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확신한다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할 것임을 암시하는 반응들을 독일 장관, 캐나다 총리 등이 부정선거에 분노한다는 건데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 메르켈 독일 총리의 후계자로 불렸던 크람프 카렌바워 국방장관이 미국의 폭발적 상황을 얘기하며 부정선거 확신 발언을 했다 주장하죠. 해당 발언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4일 독일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맥락이 다릅니다.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 도중 승리 선언을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질문했고 미국에서 헌법적인 위기, 폭발적 상황이 올 수 있다 우려한 거지 부정선거 확신 아니었죠. 이후 국방장관은 바이든 당선 축하한다, 함께 일하자 SNS에 글도 올립니다. 다음은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면서 바이든을 언급 안 했다는 주장입니다. 시점을 보죠. 이 발언 4일 브리핑에서 나온 건데 바이든의 승리 선언 4흘 전으로 개표 중이라 당선인 언급이 불가능한 시점이었죠. 이후 캐나다 총리는 가장 먼저 바이든과 통화합니다. I want to congratulate President-elect Biden and Vice President-elect Harris.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고국 슬로베니아의 총리가 트럼프에게 재선 축하한다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슬로베니아 총리 개표 도중에 트위터에 트럼프 재선 축하한다 올린 건 맞지만 트위터 측은 선거가 끝나지 않아 경고답지 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 또 캐나다 지도자가 부정선거에 분노했다는 건 실제 발언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정의당이 마이크를 들고 있네요. 네. 무슨 훈수일까요? 네,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훈수요. 네. 처음 들어보는 훈수입니다. 네, 정의당 대변인이 오늘 가수 영탁 씨 노래를 개사해서 논평을 했는데요. 국회에서 누가 노래를 부른 건 오랜만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상용차가 마인드라에 의해서 매각이 불투명한데 어떤가라고 물으면서 정책 제안을 하겠다. 매각 마시고요. 먹튀하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평입니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먹튀를 하지 말라고 훈수를 둔다고.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상입니다. 웃는 소리가 기자들인가 보죠. 앞에 네. 있던. 네. 어쨌건 이런 논평을 한 이유가 방금 보셨지만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한 이 이상직 의원 때문인 거죠. 네. 어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쌍용차 매각하지 마라. 현재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먹튀할 수도 있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이스타 창업주로 대량 해고 책임론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이 이런 조언을 할 자격이 있냐고 정의당이 지적한 겁니다. 네, 뭐 지적에 일리가 있네요. 자, 정의당이 가끔 이런 이색 논평을 잘 하더라고요. 네, 각종 소품을 활용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정리해봤습니다. 자영당 김성대 대표의 충고로 안과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김성태 대표가 이비인후과에 다녀올 차례입니다.
잘 들으시나요? 정의당 대변인 최석입니다. 예은국 후보가 당선되면 정농가에서 땀돌이를 쓰고 논평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언론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기 위한 소수 정당의 생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저희도 소개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예산 반사, 네. 무슨 내용일까요? 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국회에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살려달라고 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잠시 보고 오시죠. 네, 요청하신 비용이 1억 1,500만 원인데 그러고 나서 작년 3,000만 원 예산조차 삭감해서 0원으로 됐다고. 이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아이,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편할 일을. 참, 네, 답답하시. 대법관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저 당시에 이 법원 예산 이야기를 하다가 이 갑질 논란까지 있었죠. 네,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필요한 예상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면서 살려주세요 해봐. 이에 대해 혹시 법원은 그냥 죽겠다? 이후에 3천만 원이 배정됐는데 법원 행정처가 안 받겠다고 한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주겠다는데도 이 법원 행정처가 거부를 했다는 거네요. 제가 법원 행정처에 물어봤는데요. 거부한 게 아니라 3천만 원으로는 제작이 어려워서 내년에 다시 면밀히 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원래는 1억 원 좀 넘게 신청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한참 모자라게 배정됐으니까 차라리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한 현직 판사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박범계 의원의 이 살려달라고 해봐 이 말을 두고 모멸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살려달라고 하면서까지 받진 않겠다. 뭐 이런 속내도 좀 깔린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애원 안해로 정해봤습니다. 애원을 하더라도 이 세금을 낸 국민에게 해야지 박범계 의원에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스가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첫 번째 한국 고위급 인사 회담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간 박 원장의 회담 내용을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비공식 일정으로 일본 총리 관저를 찾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30분의 회담 성과를 짤막하게 전했습니다. 총리님께 문재인 대통령의 강국한 안보와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친서 없이 대통령의 뜻을 말로 전했고 강제징용 문제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등이 논의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 정상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계속 대화를 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스가 내각 출범 뒤에 한국 고위급 인사의 첫 총리 예방으로 박 원장은 앞서 자민당 2인자인 미카이 간사장 등도 만났습니다. 일본 정계 안팎에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의 정부 고관이 방문을 해 미한 관계와 일본 관계자와 대화를 하는 것은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양국 관계 핵심 걸림돌인 강제징용 문제를 우리 측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제철에 이어 오늘부터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도 자산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이틀 뒤에는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일행도 일본을 찾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서울시가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는 버스를 한 달째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도 버스 기사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시범 운행을 시작한 자전거 거치대 버스입니다.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시작하자마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자전거를 싣느라 지체되는 시간. 직접 자전거를 가지고 버스에 탑승할 때 어느 정도 지연되는지 실제로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자전거 좀 실을 수 있을까요? 네. 자전거를 설치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동안은 2, 3분 정도 소요됩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기까지 5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다른 승객들 입장에서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배차 간격도 불규칙해집니다. 앞차하고 간격이 원래 7분 배차인데 지금 11분, 12분 이렇게 그 간격이 낮거든요. 버스 안 거치대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옷에 묶어 그런 게 불편했죠. 부딪히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하단부에 보면은 폐단이 나왔기 때문에 다칠 위험성도 많아요. 국내 실정에 맞지 않게 성급하게 도입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전거가 의미 있는 수준에서 출퇴근용으로 이용될 때 고려할 만한 시점이지 출퇴근을 연계시키는 건 조금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서울시는 시범 운행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금연 구역은 들어봤어도 금연 동은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이지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식당과 상가가 밀집한 서울 양재동 골목길입니다. 구석에서 흡연하거나 걸어가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이제 연기가 안에 들어오면은 계속 맴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배 냄새가 오래 이제 머무니까 좀 불쾌하고 좀 보기도 안 좋고. 주민들의 간접 흡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사유지를 제외하고 이면도로를 포함한 공공도로 55km 구간이 해당됩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관내에 흡연 가능 구역 30곳을 지정했는데 별도의 칸막이 없이 바닥에 선을 그어 흡연 구역을 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연기는 퍼져나가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냥.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면 흡연자들이 옆 동네로 몰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동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양재동인데요. 하지만 몇 발자국만 걸어오면 이곳은 경기 과천시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어디지? 과천이나 양재나 다 안 피우게 해야 저 댕기면서 안 피우지. 이쪽에서 안 걸리면 안 걸리는 쪽에 와서 사람이 피우게 돼 있는 거죠. 서초구는 앞으로 방배와 반포 등 관내 다른 동으로 금연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KT와 두산의 플레이오프 1차전은 투수전 끝에 두산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지금 2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사공성군 기자, 경기 양상 어떤가요? 네, 1차전은 플렉센과 소형준의 투수전이 그야말로 백미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7회까지 단 한 점도 허용하지 않는 아주 팽팽한 경기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양팀 타자들의 방망이가 경기를 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4회까지 양팀 합계 11개의 안타가 나온 가운데 두산이 2-1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타격전이 예상됐습니다. KT 선발 데스파이네는 시즌 15승을 거뒀지만 두산에겐 유독 도전했고 두산 선발 최원준도 이번 시즌 활약이 컸지만 KT에 약했기 때문입니다. 두산 최원준은 1회부터 선두 타자에게 2루타를 허용해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KT 중심 타자 강백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KT 선발 데스파이네는 2회부터 흔들렸습니다. 두산 김재함과 허경민이 연속 안타로 기회를 만들자 박세혁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선취점을 뽑아냈습니다. 이어지는 오재원의 뜬공으로 추가 득점을 하나 싶었지만 좌익수 조용호의 빨랫줄 송구가 실점을 막았습니다. KT는 2회 말 좋은 기회를 잡고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안타 3개로 1사만루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병살타가 나오면서 땅을 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3회 말 KT 로하스의 홈런으로 경기는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1호 남자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 변재준이 7월에 이어 9월 세계대회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했는데요. 가수 변진섭 아들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변재준을 염정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구호에 맞춰 한 몸이 된 듯 연습에 열중하는 선수들 사이로 청일점 변재준이 보입니다. 재준아, 엄청 빨라. 됐어. 코치의 호통에 동작을 금방 바로잡고 촬영한 영상도 보며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성장은 여전히 가파릅니다. 지난 9월 온라인으로 열린 세계 가상대회에서도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7월 세계대회 2위에 오른 이후 두 번째 쾌거입니다. 진짜 좀만 더 노력하면 1등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러고 이제 약간 좀 더 동기가 된 것 같아요. 최근 수중훈련이 재개되면서 물 만난 고기가 됐습니다. 지난번 물 밖에서 보여준 안무를 물 속에서 표현하는데 물 속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합니다. 쥐가 날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견딜 수 있는 건 감독이자 엄마인 이주영 씨 힘이 큽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좀 든든한 느낌이에요. 2028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싶다며 당찬 목표를 밝힌 변재준. 아버지인 가수 변진섭보다 더 유명해질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예년보다 추워진 날씨에 겨울 채비도 슬슬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김장 준비하러 왔어요. 네, 15일 전보다 배추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올해 서울의 김장 적기는 예년보다 이틀 빠른 11월 27일, 부산은 다음 달 31일로 보고 있는데요. 찬 공기가 자주 내려오면서 예년보다 추위가 빠르게 찾아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여름 긴 장마와 태풍 탓에 한때 배춧값이 급등했었지만 지금은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이 포기당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오늘만큼 싸늘하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꽤 오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3도, 대구가 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공기는 갈수록 메마르고 있는데요. 서울 동부권 지역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스크에 갇힌 전 세계에 한 줄기 희망을 던진 화이자 백신 개발의 전사는 한 부부입니다. 샤힌 튀레지 부부. 두 사람 모두 터키에서 독일로 건너온 가난한 이주 노동자의 2세들이죠. 실험실에서 실험복을 입고 결혼식을 했다네요. 코로나19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가난을 이겨낸 이 부부처럼 반드시 정복하리라 기대해봅니다. 오늘 클로징은 밝은 아침을 기다리며 코로나 여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